예, 세조의 등장과 정치 환경의 변화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세조가 등장한 것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세조가요. 역사적인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세종대왕 때 천국이었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예.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한테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날지, 그게 좀, 그, 서경에도 그런 이제 말이 있는데, 그, 요인금의 이제, 그, 신하가 순이고, 순에 비해서 요인금 아들이 나쁜 거예요. 그 순임금은 또 아버지가 나쁜데 아들은 성인이고 성인의 아들은 나쁜 사람이 나오고 나쁜 사람 아들이 또 성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순자처럼 그 인간의 본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 뭐 이러는데 세종대왕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데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의 그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유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예컨대 그 형제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았으면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 중에도요 굉장히 어진 형이 있고 굉장히 나쁜 동생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그 위에, 그 위에, 이렇게, 그, 이 많은 그, 이 조상들에게서 N분의 1씩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알 수는 없는데, 나라는 게 있으면 이제, 이렇게 부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뭐, 끝도 없이 많죠, 이거. 이렇게. 요걸 N분의 1씩 그대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 이 A라, 이분이 하나 있다면 이분 걸 왕창 여기 받을 수도 있고, 또 형은 이걸 왕창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뭉텅뭉텅 하는 수가 있는 것 같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A가 나의 전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사람은 요 형의 전생이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집집마다 형제가 완전 딴판인데요. 그렇지 않고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저도 제 조상 중에 한 500년쯤 전에 그 조상 한 분을 이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을 왕창 닮았나? 그, 너무 비슷해요. 제가 사는 거하고. 성격이나 모든 게.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여담이고 학술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이 세종대왕은 외할아버지를 왕창 닮은 거 아닌가.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합니다. 민재의 대감이에요. 뛰어나고, 인자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요 세조는요 할아버지를 또 왕창 닮았어요. 태종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마 그런 하나의 여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꼭 전생이 뭐 내가 개였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납득이 가죠. 자기 전생 이야기가요. 근데 제 외손자 둘을 이렇게 보면요. 외손자가 둘인데, 그, 형은 자기 친가 닮았는데, 요 동생은 제 어릴 때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한테 계속 쟤는 가만둬라. 야단치면 안 된다. 저는 야단치면 기절을 했어요, 어릴 때. 싫은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기절해보고, 이러니까 온 동네에서 저는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버릇도 없어지고 어릴 때 그렇게 됐는데, 얘가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보육원을 맡기니까, 얘는 또 여기 시킨 대로 안 하거든요. 쟤도 꼭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럼 뭐, 보육원 선생들이 두들겨 팼나 봐. 얘가 보육원 안 가려고 막 기절하려고 그래, 안 가려고. 억지로 보내고 이랬더니, 나중에 그 보육원에서 많이 두들겨 팼다고 이제 뉴스에 놨어요. 아, 외손자 많이 맞았겠다 싶은데.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성격이 안 변해가지고, 엄마가 뭐라 그러면 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둬야지. 그걸 야단치면 완전히, 그런 게 그렇게 닮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환히 보여요. 저거 어떻게 행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N분의 1이면,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4분의 1씩 닮으면 되는데, 그 전혀, 형제가 전혀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외할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나. 이제 세조는 또 친할아버지를 그냥 닮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세조가 등장한 이래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 이 사림이라는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사림.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림이 없진 않았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사림이라는 하나의 그룹이, 그 선비의 집단이 생기는 것은 세조 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림이 이제 꽉 생기니까 사림 아닌 훈구파, 이제 프로 정치인하고 대립이 시작한다. 대립이 이제 일어난다고요. 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이제 이 정치가 엉망이 돼서 선비들이 허탈해지는 점에 김시섭이 등장을 하는데요. 김시섭, 매월당입니다. 매월당. 김시섭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제가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5000년 역사는 빼놓고요.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최고의 천재입니다. 예.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한번 보면 뭐 다 기억하고요. 그래서 뭐 김시섭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기억 다 해버리니까요. 5살 때, 요 5살 꼬마 아닙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요. 요새 같으면 뭐 테레비 하면 너무 확 소문이 나는데, 그때는 테레비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왕궁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정말 천재가 났다. 이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초청을 합니다. 5살 때 왕궁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직접 안 만납니다. 이 너무 천재라서 내가 만나면 오만해질까봐, 그 큰 그릇이 될 수 있는데 오만해하지면 안 되니까 이제 안 만나고 이제 그 도승지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잘 좀 앞으로 인도하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왕궁에 5살 때 이제 가죠. 그래서 그 별명이 5세입니다. 5세. 요새식으로 하면 5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5살짜리가 그 왕궁에 갔다 왔으니 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냥 호처럼 5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요 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선시인데, 그 12쪽에 보면요. 아주 어릴 때 황금궁전에 갔었는데, 황금궁전에 갔었는데, 영능이 세종이죠. 영능께서 비단을 하사하셨지. 지신사, 이 성지입니다. 지신사는 날 불러 무릎에 앉히셨고, 종사는, 그때 종사가 환관이었나 봐요. 종사는 부서로 써보라 권했었지. 참으로 뛰어난 물건이라 다투어 말들을 하고, 봉황이 났다고 모두들 날 쳐다봤건만, 어찌 알았으랴. 집안일은 결단나고, 초췌해진 늙은이는 쑥대머리 되었네. 이제 노후에 쓴 시입니다.
율곡 선생이 그 김씨습 전이라는 전을 씁니다. 전기 비슷하게요. 길지는 않습니다. 율곡 선생이 왜 김씨습 전을 썼을까요? 뭐 율곡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는 없는데 짐작은 갑니다. 왜 김씨습 전을 율곡 선생이 쓰나요? 짐작하는 게 없습니까? 율곡도 천재라서 맞습니다. 자기도 천재니까요. 그래가지고 천재니까 천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 율곡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율곡도 자기가 천재라는 걸 드러냅니다. 율곡이 뭐 한국에 학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왕한테 말을 해버립니다. 자기 외에는 말이죠. 세종대왕도 그 세종은 요순인데 그 대동사회는 좀 미흡하다. 왜? 요인금은 신하 중에 순이 있었는데 세종대왕 때는 순 같은 신하가 없었다. 내가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세종대왕하고 있으면 100점인데 100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하가 부족했다. 참 그런 말을 해버립니다. 그 율곡이요. 그러니까 율곡의 천재성에서 김씨습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김씨습 전을 씁니다. 그 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김씨습은 나면서부터 천품이 남달리 특이하여 생후 8개월 만에 스스로 글을 알았다. 이때 글은 한자입니다. 한자요. 최치운이 보고서 기이하게 여겨 씨습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왜 씨습이라고 지었을까요? 씨습. 때로 흥분을 예, 맞습니다. 사기하기에 나온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은 배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지 않습니까? 배운다.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게 아니고 뭐 100명이 앉아서 이렇게 뭘 배웠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우리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100명이 학생들이 100명이 있는데 방정식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죠. 그럼 100명이 다 배웠는데 100명이 다 알아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알아들은 사람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 경우에는 두 명만 배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학이 시습이라는 게요. 그래서 도가 뭐냐? 내가 배웠다라는 거는 알아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100명이 배웠다고 100명이 다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웠다 이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 말하면 돈 오라고요. 돈 오. 알았다는 겁니다. 아는 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영하는 법을 이제 수영 선생이 와서 한 시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호흡은 어떻게 하고, 목은 어떻게 하고. 머리 좋은 사람 딱 깨달아 버립니다.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딱 기억이 되죠. 머리 나쁜 사람은 기억도 잘안 되고, 뭐, 한번더 들어야지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탁 알아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수영하라 그러면 수영할 수 있나요? 여름에 더운데, 야, 너 알았잖아, 수영하는 거. 뭐, 알았어. 들어가, 그러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못 들어. 수영, 그거는 머리로 아는 거지. 몸으로는 아직 모르죠. 그러면 몸으로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쉬지 않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 때때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연습하는 게 아니라 때안 놓치고 계속 때 맞게 제때 연습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 점수입니다. 이게 참 묘미가 있는데 그 이름을 점수라고 이름 붙인 것과 똑같아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럼 왜 점수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이름 붙인 사람이 참 뭔가 성전지명이 있습니다. 그 천재들한테 늘 나타나는 문제점이요. 여기입니다. 이거. 그 이제 머리로 헤엄치는 법을 알았어. 그러면 수영을 이제 가서 합니다. 여러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저기 풀장에 가서 연습을 하는데요. 연습을 하는데 그 성적이 똑같지는 않죠. 들어가자마자 잘 하는 애가 있고요. 종일 해도 이게 안 되는 애가 있고 이렇습니다. 학생들이고 수영 배워보면. 그러니까 알았다. 근데 물에 들어가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점수가 아니고 뭡니까? 톤수입니다, 이게. 그럼 이 경우에 점수 하는 사람하고 톤수 하는 사람하고 이제 두 사람이 갈라지는데 연습은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점수. 이 사람은 연습을 계속해. 종일 연습해. 이 사람은요? 나가 놀죠. 연습 안 해. 끝. 연습 끝.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제 운동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운동선수가 뭐 야구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골프라든가 설명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알아들었어. 그럼 이제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하거든요. 안 가고 똑같이 돼. 그럼 연습 끝. 이러고 이제 뭐 합니까? 시합 나가잖아요. 근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 연습하는 거죠. 잘 안 되니까요. 이 차이가 있는데, 돈수 되는 거는 이게 천재니까요. 연습 끝. 실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요. 도노돈수 한 사람이 그 몸에 그 운동하는 그 방법이 완전히 익었나요? 순간적으로 잘 된 건가요? 순간적으로 된 거잖아요. 난 다 됐다 그러고 시합을 하면 몸에 완전히 안 익어 있어서 탈이 나버립니다. 안 돼가지고 끊임없이 점수를 해가지고 끝까지 노력한 사람은 탈이 안 나요. 몸이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천재는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이름을 시석, 점수라고 붙인 거. 딱 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야구선수 있지 않습니까? 전설이라고 막 열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전설 1번이 굉장히 의외의 인물인데요. 이만수예요, 이만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천재가 많은데, 뭐, 그 이성엽이도 있고, 뭐, 선동열도 있고, 뭐, 최동원도 그런데 이만수. 그 이만수 텔레비 나와서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한테 당신만큼 야구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데 없다고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 4시간 자고 10년을 연습했대. 그 정도 연습하고 그 실력밖에 안 되는 고업적밖에 못 낸 사람은 당신 외에는 없다.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꾸준한 실력이 계속 나오는데요. 천재들은 그 기복이 심합니다. 어느 날 잘 되다가 어느 날 또 안 되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진리라는 것은요, 이걸 알고 그 진리라는 건 뭐냐, 뭐가 진리냐, 그 욕심이 없어진 상태가 진리입니다. 그러면 점수는 뭘 해야 되냐, 욕심 없애는 거거든요. 욕심 없애는 노력은 정말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천재는 욕심이 없어졌다 이 느낌이 확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디로 뛰어갑니까? 천재는 대개는 정치판으로 뛰어가죠. 수양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정치에 가서 세상을 바꿔야죠. 그래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천재가 늘 문제. 그래서 조선 긴 역사에서 보니까요. 결국은 나라 망친 건 천재들이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늘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딱 시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도 워낙에 천재니까 나면서부터 그래서 시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시섭은 말은 더디었지만 정신은 영민하여 그를 볼 때 입으로는 읽지 못했으나 그 뜻은 모두 알았다. 세 살 때 시를 지을 줄 알았고 다섯 살에 중용과 대학에 통달하니 야, 중용은 무지 어려운 건데 사람들이 신동이라 했다. 명공 허조 등이 많이 찾아와서 보았다. 신동을 보려고 이제 찾아온 거죠. 장헌대왕 세종입니다. 장헌대왕이 듣고 승정원으로 불러 시를 시험하니 과연 빨리 지으면서도 아름다웠다. 하교하기를 내가 친히 보고 싶으나 새 속에 이목을 놀라게 할 듯하니 그 가정에 권하여 드러내지 말고 잘 가르치도록 하게 하라. 그의 학업이 성취되기를 기다려 장차 크게 쓰리라 하고 비단을 하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부터 그의 명성이 온 나라에 떨쳐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만 오세라고만 불렀다. 한번 기억하면 일생 잊지 않았기 때문에 평일에 글을 읽거나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고금의 문적을 꿰뚫지 않은 것이 없어 남의 질문을 받으면 응대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아, 이게 저는 어제 사촌 누님을 만나고 왔는데 94세인데요. 머리가 비상해요. 보니까 3살,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일처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저는 한 달 전 것도 깜깜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러는데 뭐 소상하게 그거 다 설명을 해요. 그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나는 다 기억해. 아마 그런 사람 학자가 돼도 뭐 무진장 엄청난 학자가 됐겠죠. 아,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요. 15살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의지했던 외숙모가 바로 또 세상을 떠납니다. 이거는 뭐 보통 충격이 아닌데 제일 예민한 나이가 사춘기 때라고. 사춘기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요것도 율곡하고 똑같습니다. 율곡도 15살인가 신사임당이 돌아가시죠. 두 분이 그 유사한 게 참 많네 보니까요. 그리고 둘 다 절에 가서 허망하니까 인생이 이게 뭐야? 그 절로 가는 거죠. 율곡도 그랬고 매울당도 그렇고 내가 이 세상이 최고다 이런데 내가 불행에 빠진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이런 건 보통 사는 것도 뭐 내가 뭐 워낙에 뭐 보잘것없고 워낙 불행하게 살았으니까 이러지만 이 왕한테 갔다 오고 이러니까 정말 그 어마어마한 자부심인데 엄청난 고통이 쏟아지니까요. 감당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 방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송강사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스님 이름이 설잠입니다. 설잠. 그래서 그 김시섭 선생이 설잠 스님인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21살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좀 안정을 하고 뭔가 정신 차릴 때쯤 됐는데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어버렸네요. 이제는 벼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재가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만 그 3일 동안 통곡을 하고 모든 보던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스님이 돼가지고 성녀가 되어서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허탈하니까 이제 뭐 대개 이제 어릴 때 유교 공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은 과거를 보고 나중에 이제 뜻을 펴서 세상에 도를 실천하는 이게 기본 어릴 때부터 이제 꿈꾸는 거고 또 워낙 천재니까 그건 뭐 그런 의욕은 훨씬 더 있는데 이제 세조가 저러고 있으니 거기에 가서 벼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그 이런 허망 자기 어머니 모친 돌아가셔서 허망한 데다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좌절도 하고요. 넋을 잃고 이제 떠돌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의 뭐 미치광이처럼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미치광이처럼 막 떠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광기를 일으켜서 그 율곡이선 김시섭 전에는요. 광기를 일으켜 뒷간은 화장실입니다. 뒷간에 빠졌다가 이제 똥 덮어선 거죠. 도망하여 불문에 의탁하고 성명을 설자미라 했다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좀 더 김시섭전을 좀 더 보시면 그의 생기면 모생기고 키는 작았으나 뛰어나게 호글스럽고 재질이 영특했으며 대범하고 솔직하여 위가 없으며 강직하여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했다. 시세에 분개한 나머지 울분과 불평을 방랑하여 불평을 참지 못했고 세상을 따라 어울려 살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드디어 육신에 구애받지 않고 세속 밖을 방랑하여 우리나라의 산천치고 그의 발자취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가슴에 가득 쌓인 불평과 강개의 용솟음을 풀어낼 길이 없어 세간의 풍을 운우, 살림, 천석, 궁실, 의식, 화과, 조수와 인사의 시비, 득실, 부귀, 빈천, 사병, 희로, 애락이며 나아가 성명, 이기, 음양, 유현 등에 이르기까지 유형, 무형에 말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문장으로 나타냈다. 성가와 도가에 대해서도 계의를 알아서 그 병통의 근원을 탐구했고 선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선어 짓기를 좋아하여 그 현묘하고 은미한 뜻을 밝혀 천명하되 화 안에서 막힌 데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학문의 깊은 노석은 이제 늙은 스님이죠. 명성들도 그의 논봉에는 한가할 수 없었다. 노성들도 그를 못당했다는 거죠. 그의 선천적으로 뛰어난 자질은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산에 가면 나무 껍질을 벗겨 실을 쓰기를 좋아했는데 한참 읊조리다가 문득 곡하고는 깎아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이에 써서 남에게 보이지 않고 물이나 불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나무를 조각하여 농부가 밭갈이하는 모습을 만들어 책상 옆에다 두고 종일토록 골똘히 들여다보다가 울면서 태워버리기도 했다. 때로는 심은 벼가 이삭이 패어나와 탐스럽게 되었을 때에 취중에 낯을 휘둘러 모조리 쓸어눕히고 그러고는 방성통곡하기도 했다. 그 행동거지가 종잡을 수 없었으므로 크게 속시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죠. 남의 논에 낯을 들고 가서 막 완전히 그걸 쓸어버리진 않나. 조각을 종일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통곡하고 불태워버리질 않나. 뭐, 완전히 미치광이, 광기가, 이렇게 광기를 부렸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요. 진리를 얻는다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해서 어떤 것처럼 된다 할 때 어떤 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된다. 무엇이 된다. 여기 들어가는 말은 여러 가지가 다 통하는데요. 가장 원초적인 것은 자연이 된다. 자연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자연이 없고 사람은요. 지금도 자연에서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인간만이 자연에서 이렇게 튕겨나가는 이런 그런 요소가 제일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호수에 얼음에 물이 얼음이 저 물에 얼음이 둥둥 떠 있다고 할 때 이건 다 물이잖아요. 모양만 달랐지. 그러니까 다 같은 물인데 그게 본래 모습이죠. 물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물이 본래 모습인데 이 물을 자연이라고 하면 다 자연이다고 이게 자연의 모습으로 있는 거다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도 얼음처럼 이 대자연에 기가 이렇게 모여서 자연의 모습으로 있는 거다. 그럼 다 하나의 모습이죠. 그것이 자연인데 하나의 모습이 자연인데 여기 눈이 생겨가지고 요걸 너라고 하고 요걸 나라고 해버렸죠. 이 순간 자연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 여기는 뭐 몇 분이 계시고 나는 여기 서 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요거는 자연에서 이탈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는 뭐 5시간 잤다면 5시간 동안은 자연이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안방에서 뭐 5시간 잤다 이게 아니고 나라는 것도 없고 그냥 숨 쉬는 것도 자연이었고 쿨쿨 자는 것도 자연이었고 너와 나의 구별도 없고 그냥 잤다고 해요. 그때는 자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에서 이탈하게 된 것은 나라는 걸 만들고 붙었는데 이거 만드는 건 어디서 만드느냐? 의식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나라는 걸 만들므로써 자연에서 이탈하게 되는데 자연에서 이탈하면 뭐 어때? 이렇게 쉽지만요. 이탈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하고 싸우게 되는데 너하고 싸우고 있는 나는 즐거운 나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피투성이가 되는 건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자연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에서 이탈하면 모두와 무한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늙어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왜 내가 죽게 돼 죽는 거지? 자연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이탈 안 했더라면 죽음이 없죠. 없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죽잖아요. 이거 당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죽잖아. 이건 너 아닌데 뭐. 그렇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뭔가요? 얼음 덩어리 같은 거지 뭐. 그건 녹는 거지. 그건 녹는 거는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의식이 만들어냄으로써 의식에 갇혀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는 왜 죽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제일 최악의 죄를 지으면 가장 엄한 벌을 받죠. 가장 엄한 벌이 뭔가요? 사형 아닙니까? 사형. 근데 우리는 다 사형 받았잖아요. 실제로. 집행 날짜는 다 몰라요. 그렇죠? 우리 사형은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정답입니다. 장자에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장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천이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이탈한 거, 두는 이렇게 이탈된 거죠. 이탈된 형벌입니다. 딱 그 말을 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진리를 얻는다는 건 나를 버리는 거죠. 내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럼 너도 없는 거죠. 천하 만물이 다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뭐냐? 전부 하나의 자연이다라는 걸 깨달아버리죠. 그런데 전부 하나의 자연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나를 만들고 있는 요소를 내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요인이 여기에 욕심이거든요. 이걸 지워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지워지는데요. 왜 하루아침에 그거 지우면 되지? 왜 안 지워질까? 그거요. 저 원효대사의 대승기실론 읽어보니까 요 내한테 있는 요 악이 내가 만든 것 같으면 내가 굉장히 노력하면 지울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죄도 여기 들어있고 할아버지 죄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유전돼가지고요. 내한테 들어있는데 이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뽑아내기가 무진장 어렵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부터 그 이 죄가 욕심이 그 여기 쌓여있냐 내 욕심 속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그 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 죄까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뽑아냅니까? 예. 무지무지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불교식으로는 그거를 왜 그 아담이 죄를 지었냐? 그 뱀 때문에 그렇죠?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왜 넘어갔을까? 그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되는데 왜 넘어갔을까? 현명하지 못해가지고 멍청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태초에 인간부터 요 무명에 눈이 멀어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계속 유전돼서 여기까지 오늘날 모든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뿌리가 박혀 있는데 그 뿌리 뽑는 게 보통 되는 게 아닌데 천재는요, 뽑혔다. 이렇게, 와, 뽑혔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또 뽑힌 것 같아요. 그런데, 뽑혔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야 됩니까? 진리와 하나 된 행복이, 이제, 그 부처님 같은 미소가 이렇게, 이제, 입에서 미소가 이렇게 머금어져야 되고, 세상이 낙원이 돼야 되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나는 뿌리를 뽑았다. 욕심은 내한테 없다. 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는 안 없으신 겁니다. 안 없으셨다고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욕심이 남아있는데요.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 천재는 또, 천재는 내가 진리를 얻었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진리를 얻도록 내가 해야지. 이 세상 내가 바꿔야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갑니다. 천재는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천재는 모친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완전히 득도했다면, 욕심이 제로가 됐다면,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안 슬프다고요. 예. 장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예,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그, 친구가 문상을 갔는데요. 그 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부인 죽은 걸 아프다고 하는데 이게 고자가 두드릴 고자인데요. 고분지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를 두드리는 아픔이다, 이거죠. 고분지통. 동의를 두드리는 아픔. 동의를 두드릴 때는 즐거워서 노래하는데 뭐. 부처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냐.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처럼 할 수 있으면 최고 같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임종을 하면서 아버지 슬픈 얼굴을 하지 마세요. 이러고 죽는다는 건 죽는 게 아니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열반하는 좋은 길입니다.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지. 슬퍼서 어쩌나 이게 없습니다. 저도 아직 도가 영 덜 돼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는데 완전히 도가 되면 그 장례식장을 하나 운영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거기서 이제 요양원도 하고 그래서 요양원 장례식장을 금에서 하는데 그 장례식장 이름을 그 축제 뭐 무슨 그 귀향실 이래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집 환송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종에 다가오면 그 방으로 모셔가지고요 같이 잔치하고 그렇죠 귀향 가니까 이제 축하하고 같이 술 먹고 같이 노래하고 고별식하고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나 그러면 성질 내겠죠. 내가 죽는데 좋은 일이란 이런데 이제 거기 그 임종을 맡기 전에 이제 인생에 대한 철학 공부를 같이 해야죠. 그리고 임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즐겁게 축제 분위기로 귀향실이라고 이름을 딱 해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그 장자에는 친구 네 명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죽으니까 이제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이제 몸이 막 이렇게 비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웃고 뭐 이럽니다. 내 모양이 한번 봐. 이게 무슨 인간의 모습이냐. 이런 거 깔깔 웃고 이렇게.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김시습은 머리로는 그래야 되는데, 아직 이게 욕심이 남아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는 난 슬픈 게 없는데, 진리가 그런 게 아닌데, 그런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세상을 내가 천재일수록 세상에 빛이 나야지 그냥 묻혀 사는 게 이게 울분입니다. 예. 서울대 졸업하신 분도 많은데 제가 어디 외국에 여행을 하는데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하는데요. 서울대 재학생이 하나 앉아 있었어요. 남이 알아줬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좀 성질이 나는 거야 벌써. 아니 막 너 대단한 학생이잖아.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이런 말을 듣고 들어야 이게 이제 그게 정상인데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묘하게 자기가 서울대 다닌다는 걸 이렇게 넌지시 말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다들 뭐 그냥 있는데 그래도 성질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이드 여자분인데 거기서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대학을 들어갔냐.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시섭 천재는 5살 때 벌써 임금이 오라고 할 정도인데 세상이 안 알아주면 이거는 울분이 막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에 나갈 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와버렸다고요. 이 죽음에 대한 이 막 허탈감, 또 이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허탈감, 이런 게 동시에 와가지고, 그러고 나니까요. 천재성의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 언젠가 죽겠지 뭐. 죽음이 없다는 것까지 안 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 삽시간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이면 뭐, 그 물거품처럼 사라지는데, 여기서 뭐, 내가 지켜야 할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지각하면 그래도 남이 피해 많이 보겠지? 그러면 어때? 그러죠. 어차피 인생 물거품인데. 아니, 내가 교양을 안 지키면 또 남들이 교양 없는 인간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어때?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한나라 때 현학자들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제일 바보가 누구냐? 요순이 제일 바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광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울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서 안 될 것도 없고 하니까 막 닥치는 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 남 농사 열심히 지났는데 낚아고 다 휘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들도 어때?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가치가 마비돼 버립니다. 천재일수록 더 심할 수 있죠. 나이 47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머리를 기르고 글을 지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제사를 또 갑자기 이렇게 충동적으로 살아버립니다. 제사 지내볼까? 지내버리고요. 그 현학자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충동적인지 여기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다가 부산에 내 초등학교 동기는 그걸 요새 잘 있나? 그러면 이제 바로 서울역으로 가서 이제 기차 타고 가는 거죠. 부산역에 내렸다가 에이 귀찮다 그럼 도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키는 대로 이렇게 막 행동하게 되는데 매월당 그런 게 있는 거죠. 드디어 안씨의 딸에게 장가들어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안씨한테 남편의 도리 할까요 안 할까요? 뭐 막 사는 거죠 뭐. 예. 장바닥 아이들과 어울려 거리를 쏘다니다가 술에 취하여 길가에 들어눕기가 일쑤였다. 하루는 영의정 정창손이 저잣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놈아 그만둬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영의정인데요. 그러나 정창손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못 드는 채 했을까요, 정장손? 예. 너는 더 나쁘잖아. 너가 지금 거지지 뭐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린다고요. 영의정이야? 자네가 뭘 알아? 얼마든지 당합니다. 주영, 뭐, 소축계, 뭐, 그 내용이 뭐야? 그러면 완전히 당하는 거지, 뭐. 그래도 그러니까 이쪽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완전히 말려들면 아주 저 우살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합니다. 뭐 대결하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 안 되어 거의 처가 죽으니 그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깎았다. 또 1493년에 병이 들어 홍산 무량사에서 생을 마쳤으니 그의 나이 59세였다. 화장하지 마라. 또 이렇게 유언을 남겨가지고요. 임시로 빈소 차림을 해놓아두었다. 3년 후에 안장하기 위해서 그 빈실을 열어보니 안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다. 성도들이 놀라 모두 성불했다고 감탄하고 마침내 불교의 다비를 하여 그의 잔해를 취하여 부도를 만들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재주가 타고난 기량 밖으로 넘쳐흘러서 스스로 지탱하지 못했던 것이니 경청 맑고 가볍고 맑은 기는 지나치게 받고 후중한 기는 모자라게 받았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나 그는 저리를 세우고 윤기를 붙들어서 그의 뜻은 일월과 그 빛을 다투게 되고 그의 풍성을 듣는 이는 나약한 사람도 용동하게 되니 백세의 스승이라 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애석한 것은 시습의 영특한 자질로서 학문과 실천을 갈고 닦았더라면 그가 이룬 것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뭐 금오시나 유금오록 이런 어록 이런 소설도 썼고요. 한문 소설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그 학술하고 학설하고 그 이론 이런 걸 좀 몇 개 살펴보면요. 그 천재인 만큼 이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론처럼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요. 예. 이론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저 14쪽에 거기 한번 보면 청한자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도를 추구할 때는 조금도 방일하지 않고 늘 존엄을 아꼈다. 지금 사람들은 아침 나절이 끝날 때까지 아무 생각도 함이 없고 헤아림도 함이 없이 꼿꼿하게 앉아 있으니 어느 천년에 다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개기 힐라나며 말했다. 도는 저절로 생각함이 없고 헤아림이 없는 것이니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이 망령된 것이다. 도를 추구하면서 생각하고 헤아리겠는가? 생각함이 없고 헤아림이 없는 것은 도의 본체이다. 정밀하게 헤아리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공을 이루는 요체이다. 세상의 일을 보면 하나라도 헤아림을 거치지 않으면 만사가 어긋나고 만다. 하물며 지극히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는 도를 게을리해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좀 뭔 소리냐면, 그, 당시에 진리를 얻기 위해서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고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으니 어느 천년에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천재는 머리로 깨닫는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발달하면 역시 그 머리로 진리를 깨달아야지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언제 그 도를 깨닫겠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자는 생각해야 하는 아홉 가지 공부의 조목을 세웠으며 정자는 헤아려야 얻게 된다는 말을 기록했다. 공자는 멀리까지 헤아려야 함을 깨우쳤다. 천성이 총명하여 힘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겠느냐. 생각을 많이 해야지 그걸 멍청하게 앉아있다고 되느냐. 이렇게 참선하는 거, 정자하는 거를 좀 비판을 하는 건데요. 부지런히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는가. 반드시 정밀하게 생각하고 헤아려서 날마다 달마다 연마해서 자득하는 경지에 이런 연후에 라야 도가 생각함이 없고 헤아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그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기가 잘하는 걸 더 많이 해요. 희한하게. 못하는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하는 과목을 자꾸 합니다. 재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수학을 잘했는데 영어 공부는 안 하고 수학만 계속.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만 계속, 머리로 계속 발달을 해갑니다. 또 그 몸이 좋은 사람은요. 그 정도면 너무나 좋은데도 또 헬스장 가서 또 막 이래가지고 몸을 더 만들어가고요. 자기 그 장점을 계속 키워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매울 땅은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로 이렇게 추구하는 게 발달해서요. 그쪽을 계속. 그래서 명상한다고 가만히 앉은 사람, 뭐 그렇게 멍텅구리 같이 앉아서 뭐가 되겠냐. 정밀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꼬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매울 땅은요, 태극, 이기, 천명, 성 이런 거는 이제 성리학의 핵심적인 개념인데요. 이런 것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래서 논리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막 설명이 미흡한 데가 없고 이런데요. 태극은 무극이다.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예.
태극이 음양이고 음양이 태극이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요. 예. 이 주작이 왕성할 때 좀 주작을 공부한 분이죠. 주작에서는 아주 상식이 뭔가요? 태극은 뭘까요? 리다. 음양은 뭐라고 합니까? 기다. 태극은 리고 음양은 기죠. 태극과 음양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매월당은 태극이 음양이고 음양이 태극이다. 그럼 이거 주자의 말이 틀려버렸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주자 말이 틀린 게 맞아요. 예. 이 매월당 이론이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매월당 이걸 주자의 그, 이, 저, 이론적으로 어긋나는 걸 꿰뚫어버렸습니다. 태극이 음양이고, 아, 태극이 무극이고, 무극이 태극인데, 그, 태극이 음양이고, 음양이 태극이다. 태극은 요렇게 그린다고 해요. 요게 태극이거든요. 요게 음양이죠,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칠을 하고요. 이건 음양이고 이건 태극인데, 주자는 이거는 리고 이거는 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 이건 뭐냐. 예. 마음도 표현하고 몸도 표현하는 건데요. 마음은 하나다. 몸도 하나다. 이 소리입니다. 예. 얼굴도 하나다. 엄마의 얼굴은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 얼굴, 엄마 얼굴 하나죠. 엄마 마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확 웃다가 어떤 때는 막 화나고 얼굴이 하나인데 둘로 보이잖아요. 어떤 때는 나를 안아주면서 야 너 얼마나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어떤 때는 회초리들고 야 이놈아 종아리 것도 이러잖아요. 하나의 그 아버지 얼굴이 어머니 얼굴이 그 사랑하는 얼굴과 화내는 얼굴로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 하나인데 마음도 하나인데 이렇게 사랑할 때의 마음하고 회초리 뗄 때의 마음으로 두 마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한 마음인데 두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나 두 마음은 아니죠. 하나면서 두 모습이 되고 두 모습이면서 하나고 그러니까 태극이 음양이고 음양이 태극이. 근데 두 얼굴만 있느냐? 좀 보니까 다섯 얼굴이 또 있어요. 다섯 얼굴이. 활짝 사랑하는 얼굴, 약간 사랑하는 얼굴, 조금 미워하는 얼굴, 굉장히 미워하는 얼굴, 중간쯤 되는 얼굴. 이게 수화 금목토, 오행이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오행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도 그렇고 마음도 다섯 가지입니다. 많이 사랑하느냐, 조금 사랑하느냐, 조금 미워하느냐, 많이 미워하느냐, 얼굴 표정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오행이 또 이렇게 모이면 몸이 되어버리는데, 몸이 이렇게 된다. 이게 사람 몸이다. 이게 만물이다. 만물과 사람은 같죠. 이것과 태극이 같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데, 보통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죠. 근데 본질을 안 놓치면 여기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아 저기 얼음이 있다 이건 이제 그 자연에서 이탈됐을 때 얼음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탈 안 되면 물의 모습이죠. 이것도 물의 모습이죠. 이것도 물의 모습. 이것도 물의 모습이죠. 이 물 자체도 태극이죠. 이거 다 태극이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데 태극인데 이 사람을 다 태극입니다.
전부 하느님을 우리라고 해요. 이거는 뭡니까? 만물도 다 하느님을 우리죠.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겁니다. 저 주돈이가요. 주렴계가.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 다닌 사람이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같대. 사람이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개가 하느님한테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그러면 하느님 얼굴은 개 같다 그럴 겁니다.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다. 소한테는 또 소가 하느님 얼굴이죠. 천지 만물이 다 하느님 얼굴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하느님 얼굴이죠. 만물이 하느님 얼굴로 만들어놨죠. 이게 태극도술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주자도 이렇게 설명 안 해놨고 아무도 이렇게 설명 안 해놨습니다. 주동희 선생님 그린 거죠. 네. 그린 건데 이거를 그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김지섭은 하나라고 말해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설명이 나올까요? 우리 첫 시간에 일시무시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인데 아무리 시작돼도 시작한 게 없다. 여전히 하나다. 아무리 이렇게 오행으로 만물로 다 나눠줘도 그냥 하나다. 그냥 태극의 모습이다. 딱 떨어지죠 이거. 천일일 하늘이 나오고 하늘 하나가 나오고 땅 하나가 두 번째 나오고 사람 하나가 세 번째 나왔다. 하늘이 첫 번째 나오고 땅이 두 번째 나오고 사람이 세 번째 나왔다 이래버리면 하늘 땅 사람 갈라져 버리잖아요. 아무리 하늘 땅 사람 이렇게 갈라져도 하늘이라고 해도 그냥 하나야. 하나에서 안 벗어나. 땅이라고 해도 그냥 하나야. 하나에서 안 벗어나. 사람이라고 해서 해도 하나에서 안 벗어나.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 땅, 사람 이렇게 나누지 그냥 하나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울 땅이 요 말을 이어가면 이게 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깨뜨렸다고 매울 땅이. 예. 천재죠.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매울 땅이 이 천부경을 읽었나. 그렇죠? 이거 읽으면 이게 바로 이해가 되는데 읽고 깨달았는지 알았는지 안 읽고 깨달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엄청나게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극은 무극이고 태극은 본래 무극이지만 태극이 음양이고 음양이 태극이다. 그때 주자 공부한 사람은 깜짝 놀랄 일이죠. 태극에 따로 또 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극이 아니다. 극이란 지극하다는 뜻이다. 네가 지극하여 더할 수 없는 것이다. 태란 포용한다는 뜻이다. 도가 지극히 커서 견줄 데가 없다. 음양 외에 따로 태극이 있다면 음양이 될 수 없다. 예. 딱 부러지게 말해놨죠. 태극 속에 따로 음양이 있다면 태극이라 할 수 없다. 음이면서 양이 되고 양이면서 음이 되며 움직이면서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은 리의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이면서 음이 되고 음이면서 양이 된다. 그게 어떤 뜻일까요? 음은 음, 양은 양 그러는데 음이면서 동시에 양이고 양이면서 동시에 음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막 화를 아버지가 인자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아버지 얼굴인데 그 얼굴이 화내는 얼굴하고 같은 얼굴인가요? 다른 사람의 얼굴일까요? 웃는 아버지 얼굴이나 화내는 아버지 얼굴이나 같은 얼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화내는 아버지 얼굴 음입니다. 웃는 아버지 얼굴 양입니다. 같은 얼굴이죠. 아버지 얼굴인데 뭐. 네. 음이면서 양이죠. 양이면서 음이죠. 아마 이렇게 정리한 사람 당시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지에 있으면서 움직이고 예.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지. 정지한 건 정지하는 거지. 그걸 왜 움직이는 게 정지한 거고, 정지한 게 움직이는 거고. 예. 음은 가만히 있는 거고, 양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것도 자연이죠. 정지해 있는 것도 자연이죠. 자연을 하나라고 하면요. 그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움직여도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무신은 여기 움직임이 없는 거고요. 신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시작이 됐지만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에서 움직이지만 움직임이 없다.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자연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자연이죠. 다릅니까? 같습니까? 자연의 자연이라는 걸 안 잊어버리면 같은 거고요. 자연을, 자연에서 이탈돼서 보면 그건 다르게 보입니다. 새는 하늘을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헤엄친다. 그거를 자연으로 바꾸면 똑같은 거죠. 근데 자연에서 이탈해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저거는 날고 있고, 이건 헤엄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봐버린다고. 그래서 이, 김지섭은 이렇게 음이면서 양이고, 양이면서 음이고, 움직이면서 정지해 있고, 정지해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은 리의 끝이 없다. 리라고 하는 게 그게 본질에, 리가 본질이죠. 무한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예. 태극이란 그 기의 측면에서는 움직이고 정지하며 열리고 닫혀서 음양의 작용을 한다. 예. 태극이 음양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기의 측면에서 이것도 뭐 태극은 리라고 했죠. 주자가요. 태극은 기의 측면에서 보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극은 리이기도 하고 기이기도 하다. 기의 측면에서 정지와 움직임이 있다. 이의 측면에서는 무한하다. 그러면 이 태극은 마음이면서 몸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리죠. 리이면서 기라는 거죠. 태극은 리이면서 동시에 기다.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가? 예. 리면 리고 기면 기지. 하나잖아요. 요거. 하나죠.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 얼굴이면서 마음이고, 마음이면서 얼굴이다. 얼굴과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 얼굴이면서 마음이고, 마음이면서 얼굴이다.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은요, 얼굴 보고 마음을 읽어버려요. 세음, 세상 사람의 소리를 보고 아는 겁니다. 관, 본다는 거고, 세음, 세상의 소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내가 모르는 소리를 해둬요. 예. 아, 보고 압니다. 고맙다는, 세상 어느 나라 사람도 고맙습니다 하는 표정은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듣는 말이라도 그건 고마워 하는 거고. 야, 임마! 이러면 이제 어느 나라 말을 해도 야, 임마! 하는 그 말은 똑같은 표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면 말 다 아는 것처럼. 얼굴 보면 그 얼굴하고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마음을 아는 거고요. 마음을 알면 얼굴을 알고, 얼굴을 알면 마음을 알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니의 끝이 없다. 태극이란 기의 측면에서는 움직이고 정지한다. 열리고 닫힌다. 음양의 작용을 한다. 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랑하고 베풀며 가다듬고 보존한다. 왜 태극을 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랑하고 베풀며 가다듬고 보존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태극을 성은 마음이고 기는 이제 물질인데요. 태극의 성 이 태극이 본질인데 삼일신고에서는 본질의 마음을 성이라고 해버렸죠. 정말 삼일신고를 읽었는지 아니면 그냥 깨달아버렸는지
그러니까 하느님의 마음을 성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근데 삼일신고는 하느님의 마음을 성이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고 이건 살리는 거고 하느님의 마음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말이 되는데 주작에서는 그렇게 설명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단고기를 읽었는지 그냥 깨달았는지 참 신동하죠. 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랑하고 베풀며 가다듬고 보존한다. 그 마음은 웅크려서 위축되기도 하고 펼쳐서 느긋해지기도 한다. 마음이 웅크려서 위축되는 건 이렇게 막 이렇게 저 음의 상태가 되고 마음이 또 양의 상태가 되면 느긋해지기도 합니다. 작용하는 면에서 보면 하늘과 땅이 태극의 작용을 바탕으로 둥글기도 하고 네모나기도 하며 우주의 원기가 그 작용을 바탕으로 만물을 만들고 자라게 한다. 만물이 그 작용을 바탕으로 본성대로 산다. 본성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은 태극의 음양작용에 의한다. 태극이 음양작용을 한다. 정말 놀랍게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본성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건 태극의 음양작용에 따른다. 태극이 이제 본래 마음이고 본질이고 본질의 음양작용에 따라서 사는 것이 본질에서 이탈되지 않는 거고요. 자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건데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더 많이 이탈이 됩니다. 이 본질에서 이탈되는 건 인간의 의식 때문이죠.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이탈되는 거죠. 근데 의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이탈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중에서 누가 진리에서 멀어져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누가 진리에서 멀어져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나온 사람이 더 멀어져 있죠. 개하고 사람 중에 누가 진리에서 멀어져 있을까요? 누가 더 많이 멀까요? 사람이 훨씬 멀죠. 그래서 사람이 개 따라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하늘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계산 능력으로 보면 사람을 당할 사람 없죠. 참 다른 물질이 없죠. 그런데 그 자연에서 이탈하는 정도에서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이 이탈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에서 이탈하는 게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통 받는 것이 사람만큼 그렇게 진하게 받는 건 사람 이외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매월당은 또 도와 덕의 개념이 도가와 유가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도가는 도덕을 높이고 태고를 헌모하며 순박한 풍속을 숭상하고 꾸미고 속이는 것을 배척하며 무의로 심오한 진리를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성리학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말하는 도덕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이 아니다. 그러면 도덕과 성리가 다른 것입니까? 다르지 않다. 도란 성리의 극치이다. 극처이다. 애초에 다른 갈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노자의 말은 성리입니까? 제가 전에 듣건대 덕을 높이고 도를 즐기는 자를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말씀은 성리의 말씀은 성리의 설입니다. 정한자가 말했다. 성인은 일의 변화와 만물의 본질에 통달하여 하늘을 섬기면 하늘이 따라주고 사람을 깨우치면 사람이 따른다. 그러니까 성인은 그 일의 변화와 만물의 본질에 통달하였다. 일의 변화와 만물의 본질은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에 통달해서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늘을 섬기면 하늘이 따라준다.
하늘도 자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인데 그 성인이 하늘보다 먼저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늘이 따라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10시에 비가 온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비가 오는 경우에 성인은 9시에 출근하잖아요. 성인은. 그럼 우산 들고 나온다는 거죠. 성인은. 그럼 한 시간 뒤에 비가 따라가, 이제 성인이 우산 들고 나올 때 비가 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의 모습으로 하나로 움직이는데 그게 우산하고 비 오는 거하고 동시적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비 오기 전에 나갈 때 있잖아요. 성인이 먼저 나가면 그게 그런 현상이 따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늘의 현상이 먼저 일어나면 성인은 또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과 하나 됐을 때 그런 이제 시차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늘을 도와 백성을 인도한다. 하늘을 도와서 어떻게 백성을 인도합니까? 예컨대 하늘은 만물을 살리고 싶으니까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픈 느낌을 확 주거든요, 하늘이. 그러면 이제 그 밥을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자연에서 이탈되지 않는 삶이 되는데, 고수 덮친다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막 굶어가면서 밥을 안 먹고, 또 밤 새워가면서 고수톱을 치고 이러니까 하늘이 야 제발 밥 좀 먹어 잠 좀 이제 자고 잘 때야 이렇게 아무리 강력하게 하늘이 그걸 이제 명령을 해도 돈 딸 욕심 때문에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니까 하늘은 입으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그거를 어떻게 깨우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계속 주는 거지. 그런데 성인은 하늘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입이 있잖아요. 야, 밥 먹을 때야!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고요. 그래도 계속 고수도치면 불을 꺼버리기도 하고요. 그걸 밥 먹도록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성인을 도와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하늘을 도와 백성을 인도한다. 이게 가능한 거죠. 노자는 도를 체득했지만 본성을 따르는 도가 아니고 덕을 논했지만 하늘이 밝게 명하는 덕이 아니다. 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어떻게 세상에 혜택을 주고 후세에 드리우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노자는 도를 체득했지만 본성을 따르는 도가 아니고 덕을 논했지만 하늘이 밝게 명하는 덕이 아니다. 이런 게 굉장히 미세하지만 그 노자와 장자는 자연에서 이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연을 고향이라고 하자. 그러면 노자와 장자는 고향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아담과 하와. 그건 본래 모습 그대로 그냥 천사인 거죠. 자연 상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인간 세상에 걱정거리는 없다고요. 인간 세상에 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한 가지 걱정은 뭐냐? 고향에서 이탈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이탈만 안 하면 된다는 것은 뱀에 안 넘어가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뱀은 자꾸 야, 왜 고향에 있냐? 타향으로 나가. 여기 가면 황금이 있어. 계속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만 안 넘어가면 그 자체로 그냥 진리인 거죠. 그것이 노자장자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고향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도고 그 방식을 따르는 능력자가 덕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노자의 도와 덕은 고향 사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고 그 삶의 능력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고향에서 이제 타향으로 와버렸습니다. 사람이 타향 사람이 돼버렸다고. 우리들 다 이제 타향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고향을 모르게 돼버렸죠. 타향에 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어릴 때 고향이라는 게 마음속에 남아있죠. 아주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내 고향이 여기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고향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성이라고 해요. 그게 성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냥 자연이지 뭐 성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가 성이니까 뭐 그거 그냥 자연이고 성과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향에 살다 보니까 고향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 그럼 나도 고향처럼 살면 되죠. 내 속에 고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성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게 내 마음이 되죠. 그럼 이 마음이 고향의 마음이 되려면 본성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 그 내 마음이 고향 마음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나오다가 자꾸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물이 흘러오다가 이렇게 범람해서 다른 길로 간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성이 내 마음이 본성대로 되기 위해서는 본성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길. 요 길 따로 본성이 내려오면 내 마음이 고향 마음이 되는데 이것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길이 이렇게 망가진다고요. 이쪽으로 가는 길은. 자꾸 물이 이쪽으로 가면 이 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도를 수리해야 됩니다. 망가진 길을. 이게 수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하고 노자가 말하는 도하고는 다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그걸 요 딱 설명을 해버립니다. 예. 천재는 그냥 척하면 아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게 애매한데. 그 노장 사상가들이 무정부주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정부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정부가 있는 거지. 여기는 정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도 아닙니다. 그냥 무정부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무정부주의하면 그거는 노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부가 있어야 타향이 유지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잔뜩 있거든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예. 현실적인 얘기인데. 예. 기독교를 전공하고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유교를 학문 말고. 예. 신앙같이 유교주의자가 있을 겁니다. 네네. 노장 사상을. 예. 자기 사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해당 단체나 개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있습니까? 그거는 왜 있다고 말을 못 하느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욕심을 없애자 우리가. 욕심 갖고 살다 보니까 인간이 망가져서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욕심을 없애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욕심을 없애는데 그 단체를 유교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없애든지 기독교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없애든지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로 가버리면 내가 고향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가 자연이거든요. 자연이니까 나라는 것도 없고 너라는 것도 없고 그 자체가 그냥 자연이니까 그 자체가 그냥 완전한 거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목적이 있으니까 단체가 필요한데요. 목적이 없이 그냥 목적이 없으니까 무입니다. 할 게 없어집니다. 그럼 꼼짝없이 있느냐?
그것이 자연이라는 거죠. 무의가 바로 자연입니다. 무의가 자연이고 자연이 무의니까 단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노장으로 가면 그 이제 그 유학하는 사람이요. 여기에서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깊이 가는데 목적지가 자연입니다. 도거든요. 그러면 목적지로 가다 보면 여기 노장처럼 돼버립니다. 노장처럼 되는 순간 단체가 해체가 돼버린다. 불교하는 사람이 자꾸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욕심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자연이 돼버렸죠. 그러면 더 이상 목적이 없어졌으니까 단체가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 예가 중국의 그 선종 있죠, 선종. 그 선종이 계속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가 돼가지고 해능대사가 되니까 해능대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본래 무일물. 그죠? 본래 무일물. 티끌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 야진에, 그 뭡니까? 어디에서 티끌이 일어나느냐? 본래 무일물. 여기서는요, 전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구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물이라는 게 원래 없어. 뭐,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없지, 여기서는요. 돌멩이 없지, 뭐, 바람 없지. 왜? 전부 하나니까. 자연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티끌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티끌이 일어나니까 티끌 털어야 돼. 근데 여기, 그래서 이제 자꾸 티끌 털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해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끌도 없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수양할 단체가 필요 없죠. 육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 수행단체인 선종이 육조에서 딱 끝이 나고요. 유학이 또 계속 발달하면 이제 주작이 발달하고 이래서 욕심을 없애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욕심이 완전히 없애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냐? 왕량명이라고 해요. 왕량명은 어떻게 되냐? 욕심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심적리.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단체도 필요 없고 수행도 필요 없잖아요. 왕량명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럼 왕량명이 끝나고 제자고 사 없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형이사학이 사라지고요. 실학이 나오죠. 실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장의 도와 자연은 그냥 도는 덕은 그냥 자연이고 보통 유학의 도라는 건 본성 따라가는 길인데 이 길을 수리를 해야 본성을 회복하고 본성을 회복하면 자연을 회복하고 자연을 회복하면 그것이 도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 도하고 요 도하고 그런 설명이죠. 예예. 예. 중국에는 말입니다. 예. 도교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집도 있고, 예. 신도도 있고, 네. 승려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교 이런 것도 중국 사람들 따라서 하는데, 우리나라 어째서 유교까지는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이 형성되는데, 도교는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저 학문으로, 지식으로 도교가 소개되고 했다 뿐이지, 도교에 무슨 단체가 있다든가 교당이 있다든가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중국 따라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 우리 첫 시간에 혹시 나오셨습니까? 예? 첫 시간에. 우리 수업 첫 날. 첫 시간에 나오셨네. 안 나오셨네. 그렇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뭘 다뤘냐 하면 유학의 뿌리가 한국이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공자에서 정리돼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한국의 원래 유학의 뿌리는 중국으로 안 가고 또 한국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도 있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게 합쳐 있는 게 한국 유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뿌리가 뭐냐? 요 하나 사상입니다. 일시무시. 하나가 시작이 됐지만 시작됨이 없는 그 본질. 그 하나를 우리는 끝까지 갖고 있는데 그게 자연이고 도고 진리고 이렇게 되는데 도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도교라는 것은 일종의 그 욕심을 채우는 단체입니다. 그게 저 반정부 조직이고요. 중국에서 나온 거. 그래서 도교에 가보면 진리를 닦는 수행이 없고 그냥 장생불, 이 몸을 이제 장생불사, 그걸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이러는 거지. 거기서 득도 한다는 개념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천부경의 하나사상에서 보면 도교는 너무 유치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일부 있어도 그거는 뭐 이렇게 유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뭐 종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종교들이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점도 많이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요. 본질은. 본질은 바로 자연, 도, 하늘, 하나, 그것은 그게 들어있는데 도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닌데요. 힌두교 이런 것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종교 아니더라고요. 그 그냥 생활하면서 조직이고 복 찾는 거고. 그래서 힌두교를 부정하고 나온 게 이제 불교인데 오히려 불교가 배척돼가지고 인도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들어오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 김시섭 선생은 어떻게 이런 걸 전공을 꿰뚫어 버리는지. 그래서 그 우리나라 후대의 유학자들이 김시섭 선생하고 서경덕 선생만 잘 이해했다면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점을 좀 놀라워가지고 이걸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중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조금 쉬셨다가 다시 읽어 나가겠습니다.